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바로 우리 HPSP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제 9월이 또 시작이 돼요. 뭐 8월의 마지막이 끝났다라고 하면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한해또 이제 3분의 2가 끝나고 남은 것은 3분의 1이다. 또요 3분의 1 시장을 또 주식을 하면서 또 상반기에 좋은 결과가 없었다라고 하시면 또 역전의 기회로 또 삼을 수도 있는 그런 또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이고. 근데 우리 또 HPSP 분들 입장에서 요번 상반기 사실 뭐 이거는 너무나 좋은 또 8월 마무리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만, 요즘에 살짝 조금 어때요? 요즘에 살짝 조금 흐름이 조금 꺾여 있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이렇게 고점에 대한 추세를, 뭐예요? 고점에 대한 추세를 역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역전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지금 반도체 종목들 대부분이 요거 흐름을 완전히 좀 바꿔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바꿔주지는 좀 못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를 돌려줄까 말까. 예. 추세를 돌려줄까 말까. 돌릴 만한 이슈가 있나, 없나. 뭐 요런 부분들이, 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조금,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반도체 업황이 한번 돌아줘야 된다는 건 팩트. 반도체 업황이 돌지 않고 움직이진 못해요. 예, 반도체 업황이 돌아줘야, 뭐, HPSP도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그죠? 리포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업황이 돌아서 뉴스라도 띄우고, 찌라시라도 띄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너무 시장에 테마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어제와 크게 뭐 다른 건 없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받쳐줍니다만, 이 추세, 이 머리통을 돌아 나가야 돼요. 이 머리통을 추세를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머리통은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35,000원 구간을 어떻게 돌파해주냐가 지금 큰 관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관건 중에 하나다. 저거를 얼마나 어떻게 아름답게 이슈를 가지고 거래를 터트리면서 돌려주냐가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하고, 지금으로서는 아직 뭐 돌린다, 만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벌써부터, 못 돌리면 어떡하지는 포기하기는 굉장히 이르다. 굉장히 이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구간의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이고, 혹여나 만약에 뭐 32,000원, 31,500원 정도의 구간을 밑으로 하방이탈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하방이탈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좀 챙겨두는 포지션도 저는 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도 과거에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주면서 가는 종목이에요. 우상향 기조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너가 정신을 차리고 본다면 내 언제든 기회는 만들어주리다 와 같이 약간 그래도 뭐좀 매력적으로 움직여주고, 또 기업 자체도 나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크게 나쁠 건 없다라고 봐요. 다만 긍정적으로 움직여 주려면 추세 정도는 좀 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정도 딱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감안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뭐큰 변동성을 보이거나 이거는 좀 조심해야겠는데요와 같은 이슈가 있으면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전까지는 관점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8월의 마지막, 그리고 끝은 뭐예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8월은 끝났습니다만 9월은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번 8월 개인적으로 혹은 뭐좀 욕심상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다라고 하시면, 이번 또 9월은 허브경제TV와 함께 시작을 하면서 좀 결과물들을 만들어 가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딱 편하게 딱 하나예요. 보고 계신 영상의 댓글에 채널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귀찮아서 안 하시면은 이제 곤란하죠. 귀찮은 것도 아니고. HPSP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맨날 영상 신경 써서 올리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부족함 없이 꾸준히 체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포지션이 또 나쁘지가 않아서 개인적으로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에는 좀 추세를 한번 다시 돌려주는 모습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